편집 스킬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며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봐준 남이나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영상 편집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때때로는 심지어 경험이 많은 편집자분들도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주었던 핵심 요소들을 공유하고 편집 속도와 퀄리티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서는 대부분 편집 효과와 기능들을 다뤘다면 이 영상에서는 편집자분들이나 편집을 취미로 하시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할 만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을 써보셨나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90% 이상의 유저들은 베타 버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타 버전의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죠. 베타 버전은 정식 버전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전 미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프리미어 프로를 구독하셨다면 클라우드 데스크톱 앱에서 무료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베타 버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강의 영상을 베타 버전을 사용해서 완성한 적도 꽤 많고요. 그럼 이제 베타 버전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롱폼 영상을 쇼폼으로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홍보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업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하려면 보통 세로 시퀀스를 새로 만들고 기존 편집본에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옮기고 하나하나 맞춰서 편집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베타 버전을 사용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베타 버전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다이나믹 링크 기능이 없이도 단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모니터 한 대로 보여드렸지만 만약 듀얼 모니터 이상을 사용한다면 활용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롱폼을 쇼폼으로 변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특정 장면의 효과를 다양하게 시도해보거나 비교할 때도 훨씬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사 붙여넣기 기능 하나만으로도 베타 버전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베타 버전 꼭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두 번째 최신 기능을 먼저 경험하라인데요. 예를 들어 정식 버전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다중언어 번역 기능을 베타 버전에선 사용이 가능해 저는 진작부터 이 기능을 활용해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언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진행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또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식 버전의 신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기능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베타 버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탓에 남들보다 몇 수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타 버전은 일부 기능이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는 정식 버전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편집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편집 속도를 극대화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편집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플러그인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이름은 엑스칼리버로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조차 거의 볼 수 없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효과를 적용할 때 대부분의 편집자분들은 이펙트 창에서 원하는 효과를 검색하고 드래그를 하거나 더블클릭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과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FX 콘솔과 유사하죠? 아쉽게도 FX 콘솔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플러그인은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며 이 플러그인의 추가적인 장점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를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축키는 단순히 키를 지정하는 것 뿐만이 아닌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중첩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줌인 효과를 추가해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특정 크기 값을 따로 지정해주고 액션 설정까지 커스텀을 한 뒤 기억하기 쉬운 단축키를 지정하고 편집창에 돌아와 키를 누르기만 하면 이전에는 매번 효과 컨트롤 창에서 수동으로 값을 조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작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이제 제가 왜 남들보다 편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처럼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편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 효율성과 창의성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제가 남들보다 편집 속도가 빠른 이유는 손이 빠르거나 관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정보를 더 많이 알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해드리며, 이 플러그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은 편집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 편집은 장시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편집 방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편집 환경을 만드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집 작업을 더욱 빠르고 즐겁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주시면 편집을 보다 더 심도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짧게 설명해드린 After Effects의 FX 콘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하나를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